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최주영입니다. 이번 3분 피부 시간에는 여드름 치료와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히 해볼까 합니다. 심하지 않은 여드름 환자에서는 1차 치료제로서 바르는 약을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흔히 톡톡이라고 부르는 물파스 모양처럼 생긴 클린다마이신 항생제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A 유도체인 아다팔렌과 트레티노인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드름 균을 죽이고 약간의 각질 제거 능력도 있는 벤졸 포옥사이드도 좋은 효과를 보이는데, 이러한 벤졸 포옥사이드에 클린다마이신과 같은 항생제가 같이 포함된 제품이나 아다팔렌과 같은 비타민 A 유도체가 같이 포함된 제품들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르는 약은 종류가 다양한데 환자분의 피부 상태나 부작용 여부, 치료 반응, 의사나 환자의 선호도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처방하게 됩니다. 가볍게 쓰기에는 클린다마이신 제품이 좋긴 하지만 항생제 단독요법으로 썼을 때 내성에 대한 우려도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내성 걱정이 없는 벤졸 포옥사이트가 포함된 제품을 조금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자분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처방하는 약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르는 약으로 호전되지 않거나 어느 정도 염증을 동반한 여드름의 경우에는 먹는 약을 사용하게 되는데, 먹는 약의 경우 크게 항생제와 이소트레티노인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항생제로는 미노사이클린과 독시사이클린이 있고 저 또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들이 항생제다 보니 환자분이나 보호자분께서 항생제 이렇게 오래 먹어도 되나요?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와 같은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여러 연구들을 근거로 했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급성 염증을 줄이는 목적으로 가능하면 짧게, 그리고 3-4개월 이내로 사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드름 치료에서 항생제만 사용하는 것은 내성 문제로 추천되지 않고, 먹는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 비타민 A 유도체나 벤졸 포옥사이드와 같이 항생제가 아닌 계열에 바르는 약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생제 복용으로 좋아지지 않거나 심한 여드름의 경우에는 흔히 피지 말리는 약, 로아큐탄으로 알려진 이소트레티노인 투여를 고려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항생제를 처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소트레티노인을 처방했을 때도 이거 부작용이 많다고 들었는데 오래 먹어도 되나요? 얼마나 먹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소트레티노인의 경우에는 몸에 어느 정도 누적 용량이 쌓여야 효과를 볼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꾸준한 복용이 필요한 약입니다. 보통 한국 피부과 의사들이 처방하는 하루 한두 알이나 이틀에 한 알 정도로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한 수개월 아니면 그 이상으로 복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소트레티노인은 임산부나 임신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복용할 수가 없고, 간 수치라든지 지질 수치를 변화시킬 수 있으면서 건조증을 포함한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된 약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혈액검사나 부작용 유무를 확인하면서 복용하는 것이 좀 더 좋겠습니다. 이소트레티노인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그네스와 같이 피지 파괴술도 여드름 치료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최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